이제는 우리 삶의 필수가 된 커피 한 잔. 피곤하고 그럴 때는 생각이 나서 자꾸 먹게 돼요. 하지만 늘 사 먹기엔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맞아요. 커피 사 먹을 돈 아끼며 온 몇 벌 샀죠. 한 달이면 그래도 10만 원 정도? 그런데 초저가로 해결 가능! 전문기구를 사용해 내리는 더치커피, 평균 5천 원 안팎인데요. 5천 원. 한돈 200원이면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더치래요? 아, 말도 안 돼요. 더치커피가 200원짜리가 있다고요? 있어요? 비싼데 더치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묵은 쌀로 만드는 공짜 카페라떼. 처치곤란 찬밥이 국물라떼로 변신하고, 황제가 마시던 고급 이색 커피를 집에서 손쉽게 뚝딱. 우와. 지금 공개합니다. 최근 인기 만점인 더치커피. 분쇄한 원두를 전문 기구에 넣고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과정을 거쳐 원액을 추출해 만드는데요. 아, 이거 또 맛이 보통 한 잔에 5천 원 내외인데요. 비싸죠. 그런데 더치. 단돈 200원으로 만들었다는 이 더치커피. 우와. 과연 맛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시민들에게 일반 더치커피와 200원 더치커피의 맛 비교를 부탁했는데요. 그 결과는? 두 커피 별 차이 없는데 똑같은 커피 아닌가요? 똑같아요. 기대가 그 비슷한 거. 거의 같은 음료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맛을 인정받은 200원 더치 커피. 대체 그 정체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커피의 고수를 찾아갔습니다. 고수가 한알한알 골라내고 있는 건 원두? 원두 아니에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직접 키우세요. 커피 나무까지 기른다는데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기르게 됐고요. 이제 저한테는 우와. 반려식물이 되었습니다. 우와. 이 정도면 커피 고수로 인정? 이야. 이제 200원 커피 만드는 법 알려주신다는데 고수가 꺼내든 것은? 페트병 두 개만 있으면 집에서 손쉽게 더치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페트병으로 커피를요? 200원 더치커피 만들기. 우선 페트병에 밑줄 쫙쫙. 페트병, 송곳, 원두가루. 대부분 집에 상비하고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죠. 커피 여과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유통기한이 임박한 원두가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집에 있는 남아있는 원두들은 오랫동안 즐길 수가 없으니까 향과 풍미를 살리기 위해서 더치로 내려서 오랫동안 즐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2리터짜리 페트병을 각각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페트병 입구를 반대로 꽂아두고 맨 위에 여과지를 깐 뒤 원두가루를 넣습니다. 또 다른 여과지를 자르는데요. 이 여과지를 덮어줘야지 전체적으로 물이 적셔져서 추출이 더 잘 됩니다. 아하,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나머지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 뚜껑을 아래 방향으로 해서 얹어주고 물을 부으면 끝! 더치커피 전문기구와 그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리고 이대로 3시간 이상 그대로 두면 되는데요. 시간아, 빨리 가라. 완성된 더치커피는 잘 보관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호에 맞게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우유에 타드셔도 좋습니다. 초저가로 만든 더치커피. 전문가에게 한번 맛평가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대훈 바리스타입니다. 2016년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세계 챔피언 대회에서 동양인 최초로 수상한 실력파 바리스타인데요. 과연 그는 어떻게 200원 더치커피를 맛볼지 신중하게 음미하고 오감을 총동원해 평가를 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더치커피와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주부님들이 집에서 편하게 즐기시기에 좋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전문가도 200원 더치커피 인정?